자, 매주 목요일은 가수 정홍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음악, 어떤 이야기들 가지고 왔을까요? 정홍일의 정별, 은별 함께합니다. 네, 가수 정홍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복차 씨가 맞는지 제가 지금 못해서 잠시 제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네, 오늘... 여신님과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아, 다 이게 지금 갔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그죠, 이제 너튜브로 네. 예, 이제 보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 부끄럽네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아, 오늘 네, 조금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또 삶의 현장에 또 다른 삶의 현장입니다. 또 다른 삶의 현장 좋다. 네, 예.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죠. 네, 우리 홍일님도 이제 항상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 팬들과 또 이제 밤에 너튜브 실방으로 만나시고 예. 목요일은 정호일만 국과 만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만남 가지고 계시죠. 네. 어, 또 곧 또 동두천에서 큰 페스티벌 하나 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 팬분들의 저력을 또 이렇게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곧 또 여름이다 보니까 뭐 이미 여름이지만 네, 또 굵직한 페스티벌들이 오고 있는데 뭐 정홍일 씨를 비롯한 또 많은 이 뮤지션들과 시원한 여름 기대가 됩니다. 네.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이게 날씨가 좀 변수여죠. 네. 맞습니다. 좋은 날씨 기대해 보면서 네. 자 오늘은요 네. 어떤 음악들 만나볼까요? 오늘은 연주곡이잖아요. 네. 연주곡 때 또 저와 인연이 있는 오늘 재즈 음악을 제가 가져왔고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고 네. 우리 부산에서 부산의 거점으로도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피아니스트 민주신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네. 음악 소개하면서 오늘 또 전화 인터뷰를 살짝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기꺼이 이렇게 또 응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주인공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요. 네. 사실 근데 재즈하면 홍일님과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또 홍일 씨가 이 재즈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이거든요. 글쎄요. 그때 네. 주신 씨와도 제가 공연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어떤 재즈와 이렇게 락이 콜라보가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네. 재즈 하시는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저만 괜히 고민하고 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어떤 그 각자 영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치고 빠지는 것들이 좀 너무 독특하고 좋더라고요. 네네.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완급 조절이 너무 좋아서 노래할 때는 되게 편하고 또 각자 연주할 때는 네. 그 남다른 에너지들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콜라보가 이렇게 재밌구나 생각보다 네. 네. 준 씨하고 할 때 굉장히 좀 노래하기 편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컬리스트로서 네.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함께한 연주자들이 편하게 해주시고 또 내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네. 우리 피아니스트 민주신님의 연주를 만나볼 땐 첫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첫 곡은 네. 정음이라고요. 네. 곡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약간 이름 예, 이름 같아요. 그래서 네. 인터뷰 때 우리 네. 이 곡에 대해서 주신 씨한테 좀 확실하게 우리가 네. 이해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노래부터 듣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연주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주신 씨한테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연주자가 직접 들어보는 네. 곡 속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일 할까 말까 좀 고민이니까 네. 황정음 씨 생각나고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 중에 저처럼 황정음 씨 생각한 분 한 세 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묻지는 않았는데 아, 네네. 아유. 우리 따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추측. 예, 추측을 해보고 한번 물어보죠 나중에. 그죠? 직접 한번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곡 피아니스트 민주신님의 연주로 네. 정음이. 네. 정음이. 정음이. 네. 황정음의 그 배우님을 생각해서 우리 따님도 네. 그런 이쁜 얼굴을 또 상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네. 들어보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첫 곡 듣고 네. 이 곡의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제 드립이 좀 그런가요? 아니 좋았어요. 아는 사람 황정음밖에 없어. 자, 이 곡은 제가 정음이라는 네. 이름이 정음. 이렇게 독특하죠 또. 네 그렇죠. 네.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민정음이 되겠네요. 홍일님도 중간중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전화 연결하면 너무 저 혼자 얘기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끼워줘도 네. 되니까. 네. 왜냐면 사실 청취자들은 홍일님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야, 좋아요. 와, 네.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네. 네. 과연 정음이가 누구지? 근데 사실은 우리 또 연주자분이나 이 곡을 네. 만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가사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추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느낌으로 곡을 만들었는지. 완전 상상의 나를 펼치고 네. 있잖아요. 네. 자, 저는 황정음 씨를 살짝 떠올려봤고 우리 홍일님은 혹시 민정음으로 뭐,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아닐까? 따님, 네. 따님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자, 네, 그러면 자,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네. 해소해 주실 자, 피아니스트 민주신님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씨 안녕하세요. 네, MBC 경남 정호의 만곡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일단 본인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신입니다. 아, 네. 정호의 희망곡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전화 연결이긴 하지만 이 또 우리 민주신님께서 약간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게 아닌가. 준 씨가 원래 이렇게 떨떡하게 얘기하고 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전달력이 되게 좋아요. 오, 네. 약간 라디오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럼요. 네, 스타일이신데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우리 네. 정음이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이야. 네. 우리 따님이 맞구나. 따님 맞구나. 예. 한 3살 때쯤에 한국을 썼어요. 네네. 이제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쯤에 이제 좀, 네. 이제 조금 자아가 생겨서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복차 씨가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듯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천방지축으로 노는 것을 장면을 사진은 늘 많이 찍어 놓으셨는데, 네. 이제 저도 음악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감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예술적으로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스케치하듯이 이제 곡을 써본 거예요. 네.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노래를 듣고. 그러게요. 네. 네. 그러고 이렇게 약간 제가 음악 용어는 스타카토 같은 이런 피아노 연주가 우리 정음 양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네. 곡도 저 이번에 인디 앨범에 보면 약간 어둡고 좀 차분한 곡들이 많은데 네. 이제 스윙 리듬이라고 하죠. 이렇게 둥둥둥둥둥 하는 리듬 곡이 정음이 딱 한 곡만 있어요. 야. 귀한 곡이다. 네. 네, 일단 우리 홍일님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 예, 예. 네, 돈 안 걸면 잘했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신 씨, 네네. 이게 저희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사로 그 다음에 그 음악의 어떤 멜로디와 뭐 악기들의 소리를 표현을 하는데 네. 그 가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타이틀을 제목을 만들고 그 느낌을 이렇게 만들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좀 쉬울 수도 있나요? 그게 아니면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반대로 더 쉬운 점도 있는데 어려운 점은 가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연주 자체로 그 예술가의 어떤 그 감성이나 생각을 표현해야 돼서 이게 맞아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게 그 제목밖에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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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목을 만들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반대로 또 편한 점은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청중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여지를 넣어 이제 남겨준다. 저희가 물어보기 전처럼 느낌이구나. 예.
이 곡의 완전한 그 작가의 어떤 시점을 물어보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네. 아 그러네 아, 네. 가사가 있으면 사실 그 관해서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맞아요 아, 네 그렇네 자 오늘 부산을 바탕으로 또 전국을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민주신님과 전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첫 곡 정음이 들어봤고요 자 정음이는 우리 주신님의 따님 네. 세 살 때의 모습을 네. 담은 곡이었습니다. 천방지축의 모습을 음악으로 담아냈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 코너가 사실 음악 전문 코너니까 네.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 이렇게 재즈를 선택하셨고 또 특히 수도권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네. 음악 활동을 이어가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씨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재즈를 선택하시고 또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재즈를 선택하게 된 건 이제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약간 선택이 된 것 같은 느낌. 오, 정말요? 네. 예, 예. 그 제가 피아노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바이엘을 처음 쳤는데요. 네. 그 피아노를 치려고 쳤던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음악 MIDI죠. 네네. 제작 쪽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처음에 음악을 보내주셨던 지인분이 그걸 하려면 피아노를 쳐야 된다. 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재즈 피아노 하시는 선생님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고등학교 배워야 되고. 네. 그래도 그냥 하다가 보니까 실용음악과도 가고 실용음악과를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재즈 피아노 학생이라 하니까 그냥 합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됐어요. 야. 아 자연스럽게 재즈와의 네. 삶을 이렇게 와, 가는구나. 고3 때 바이올부터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멋지네요. 아마 피아노를 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했으면 시작은 못했을 텐데. 근데 그냥 미디를 위해서 그냥 그 피아노를 익히려고 네. 했어서 아마 시작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이유를 그런 이유를 지금 제가 알고 이렇게 주진 씨 음악을 연주를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상당하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엄청난 노력과 네. 또 열정이 있었다는 걸 느낄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말 어릴 때부터 네. 연주를 해야만 가능한 지금 연주의 실력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3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와 주인 씨 멋집니다. 맞아요. 예. 네네. 그러면 그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정우 씨와의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네, 그 제가 2015년에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연주 장소를 여기저기들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크를 해서 제가 막 찾아서 했었어요. 클럽 연주라든지 네. 소극 연장이라든지. 근데 김해에서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홍의정님이 이렇게 오셔서 한번 그냥 이렇게 마실 오듯이 오셔서 했던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오래됐다 그죠? 마실 오듯이. 네. 다들 마실 오듯이 와서 연주했거든요. 네네. 네, 그백 근처였던 것 같아요. 제 예. 아,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진짜. 그 이후로는 이제 가끔씩 그 연주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연주를 같이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목소리가 크리스탈 클리어. 깨끗하고 네. 고음을 해도 이게 뭔가 막 탁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가까이에서 네.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청중의 마음으로 늘 연주를 들었어요. 이야 극찬이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주를 하면서도 약간 청중의 마음으로 홍일님의 네. 목소리를 빠져들었던 네, 우리 민주신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 때 음악하는 분들 참 부러워요. 네. 정말로 그 순간에 그 몰입하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게 네, 참으로 부럽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좀 오랜 이야기들 나누면 좋지만 그렇죠.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아쉽지만 민주신님과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한 곡을 더 추천받을까 하는데요. 혹시 어떤 노래 한번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그 2집 앨범에 실려 있는 곡인데 네. 널 처음 만난 그날처럼이란 곡이에요. 어허. 네네. 네, 이 곡 같은 경우도 이제 딸아이 학생 했을 때 이제 학년을 기억을 하고 싶어서 만든 네. 곡인데 네. 그 스티비 원더 곡 중에 인시더블리가 네.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 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대가에 이제 약간 그런 걸 조금
예. 시대적으로 본다면 네. 이 노래가 먼저 작곡이 되었네 그러면 그렇죠? 네네. 자 우리 또 민주신님이 떠올리는 아기와의 첫 만남은 어땠을지 잠시 후에 음악을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못한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곡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걸로 하고 네네. 뭐 다음 기회에 어떻게 되면 준 씨 초대를 한번 하죠. 직접 라이브 피아노 연주 좀 한번 오시겠습니까? 네. 네. 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신 청취자분들께 끝인사와 함께 뭐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남겨주시죠. 네, 그 지역에서 일단 열심히 재즈 연주를 하면서 저병원 학대에 힘들 계획입니다. 공연은 많이 하니까 인스타나 뭐 블로그 같은 거 보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멋진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신님의 네. 두 번째 곡 널 처음 만난 그날처럼이었습니다. 네. 네.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우리 따님이 처음 태어날 텐데 이게 2집 앨범이에요. 이집 앨범 네. 이 곡은 일본 규슈 남쪽에서 가소시만 예. 가제 테라스 아쿠네라는 홀에서 동시 녹음을 했다고 해요. 오, 동시 녹음. 동시 녹음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정말 잘하면 정말 라이브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음악을 담아낼 수 있지만 이 편집이 안 돼요. 사실 어려워요. 네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전혀 편집점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연주 이렇게 지금 녹음이 됐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민주신님과 얘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으니까요. 맞죠. 뭔가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주신님이 이렇게 막 연주하시는 예.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그렇죠.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또 우리 홍뮤대인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홍뮤님 또 활동 계획 짧게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5일 뒤면은 제가 네. 우리 윤성님 응원하러 갑니다. 오. 예, 7월 30일 날. 네. 연성 당공 게스트를 JTN 아트홀 2층에서 2층에서 이제 여러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4일 날 네. 동두천 락 페스티벌에 헤드라인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참여해서 진짜 뭐 깃발 흔들고 이렇게 좀 오랜만에 한번 같이 노래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 30일이다. 31일이에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네. 그 전에 24일 날 그 제가 늘 그 음악 연습을 하고 공연을 했던 아마 저 주진 씨도 같이 공연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음악이 주는 선물이라는 공간에서 그 공간이 이전을 했어요. 네, 김해에 예, 강동로 81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공연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예, 그랜드 피아노도 새로 들어오고 네. 그 오픈식 날을 기념해서 제가 공연을 하거든요. 네, 7월 24일. 예, 8월 7월 30일은 이제 윤성 당공 게스트고 네네. 8월 24일. 아, 8월 예. 24일. 예, 그다음에 그 주 지나서 8월 31일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요. 네, 또 홍일님과는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만나요. 다녀오십시오. 네네. 네. 야외인가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죠? 네네. 엔딩샷 찍을까요? 엔딩샷. 또 만나요. 아이고. 아, 네. 오늘 의상이 약간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네. 싶었는데 말 못했어. 다음 주에 봐요. 예쁘다. 감사합니다.